우와. 뭐야, 왜 이렇게 넓어? 와. 이런 데가 숨어 있었구나. 와. 넓다. 대박. 야, 뭐야. 방 너무 좋아요. 안에 진짜 방이 또 있네. 그리고 이 파우더룸도 있고. 네, 화장. 이제 또 안방이니까. 우와. 아유. 근데 욕조가 없네요. 여기 욕조 없어요. 샤워시가 있어요. 둘 다 욕조가 없어요. 먼저 이쪽 먼저 볼게요. 네. 답답하게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? 근데요, 이게 가져오신 거예요. 이만큼의 공간을 덧뺄 수 있는 거야. 들어볼게요. 어, 들어가죠? 어디 들어가? 어디 들어가? 재현아, 괜찮니? 아, 너무 깊었어, 너무 깊었어요. 저 끝까지. 에이, 아, 너무 넓어. 이만큼의 공간이 있어, 이만큼. 네. 우리 아띠가 저런 데 숨어 있으면은 못 찾지. 못 찾아, 안 나오지 또. 그럴 때는 이제 부시덕 소리 나면 바로 나옵니다. 그렇죠. 맞아. 여기에 이 수납장이 없어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어디냐? 바로 여기입니다. 뭐야? 우와, 드레스룸이 또 있어. 보통 이런 드레스룸은 안방에만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지. 안방에도 있고 또 이 방에도 있고 두 가지의 드레스룸은 사실 보기가 흔치 않거든요. 부부의 취미방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아띠방으로 써도 되고. 강아지를 위한 방. 예.